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인데 잠을 좀 많이 자느라 식사를 못 챙겨 먹어가지고 이제 일본 도시락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유동 자루소바 1.5인분 같긴 한데 전자레인지를 못 돌렸어. 근데 뭐 다 조리해 놓은 거니까. 그리고 요즘 그 안 익은 거 먹어도 괜찮아. 아 근데 냄새는 너무 좋아. 자루소바 하이 이끼 마셔 하이 이끼 마셔 하이 이끼 마셔 바로바로 치워주는 습관이 제가 많이 없어서. 지금 찍고 있는 친구가 그런 습관이 좋아요. 숙소에서 다 치우더라고. 약간 크린토피아의 기질이 좀 있어서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너를. 야 근데 신기하다. 이렇게 몸에서 바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괜찮아. 김가루를 김도빠란 건가? 응응 낭중 없이 먹어야지. 와산 하이 아리가토 제마스 와사비 이키 마셔 하이 하이 너무 매울려나? 와사비는 안 빨아 먹어야지. 나 좀 빠른 거 가려. 모미르 소바부터. 근데 생각보다 잘 풀어져. 적시고. 네 잠시 큰 소란이 있었는데 소란을 뒤로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깜짝 놀라서 맛을 까먹었어요. 형 이거 닫아 놓을까요? 어? 아 이거 닫아 놨어. 위험해. 이거 맞아요? 이거 아닌가? 아 반대 오, 헷갈려. 맛을 까먹어서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편의점 모밀 치고 진짜 맛있어. 면이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지금 곧 한 두 점 과정이면 공항 도착일 것 같은데? 빨리 먹어야겠다. 규동 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? 빨리 먹어야 돼. 규동 아 근데 밥은 뜯겼어야겠다. 괜찮아. 딱 햇반 정도인데 뭐. 고기도 만만치는 않아. 맛만 좋으면 됐지 뭐. 양념 너무 좋아. 데피긴 했어야 됐다. 차가워? 응. 근데 맛있어. 진짜 일본 도시락이 이게 맛있게 하네요. 일본 와서 약간 먹성이 좋아진 것 같아. 근데 간장 베이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진짜 입맛에 딱 맞아. 순식간에 비우겠다.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호박 먹고 바로 먹는 거잖아. 야, 멘트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팠나 봐. 이제 다 먹었으니까 꺼줘. 네 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. 이제 일본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착이 돼서 연착이 된 김에 재하의 What's in my bag?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. 이 안에서 계속 도라에몽처럼 뭐가 자꾸 나오고. 아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What's in my bag을 하려 하는데 맨 처음에 어디부터 했으면 좋겠어요? 저는 일단 메인. 여기가 메인이에요. 네 메인부터. 와 일단은 청결을 항상 중시한 리스테린 있고요. 대한민국 여권. 그다음에 요거는 일본 에서 저번에 제가 작년에 후쿠오카 갔을 때 일본에서 산 코인 케이스인데 이게 여권에 딱 들어가요. 여권에 요로코롬 해서 딱 들어가 딱 잠겨요. 그거 하나만 갖고 나가시면 돼요. 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. 내가 짐이 너무 많아요. 여행 와서도 이걸 계속 들고 다니니까. 아 그러긴 했는데. 시끄러우겠어. 워치 인마백을 올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겠지. 여행 TV나 뭐뭐만 갖고 다니시는지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좀 참고를 좀 할게요. 그리고 국내에서 요걸 쓰는데 요것도 후쿠오카에 샀어요. 포터. 포터가 왜냐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작년에 푹 빠진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톤업 선쿠션. 이거 근데 오늘 안 발랐어 근데. 좀 초췌해가지고. 그다음에 에스쁘아. 이게 지금 제일 진한 거에서 한 단계 윗단계일 거거든요 톤이. 근데 요거보단 조금 더 밝은 걸 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까지 칠해버리니까 살짝 너무 너구리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. 에스쁘아 쿠션 있고 선 스틱. 이건 톤업이 안 되는데 이거는 슥슥 바르기가 너무 편해. 선 스틱 있고 갤럭시 버즈 2 재바라기 색깔로.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알플레이 스튜디오 동생이 빌려준 만 암페어짜리 엄청 잘 썼고요. 그리고 이거 제가 머리 아플 때 즐겨 먹는 탁센 두통약 정말 필수로 갖고 다녀요. 그리고 요거는 약간 안 친구가 준 건데 환절기 코 간지러울 때 하나씩 먹으라고. 알러지야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저 코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.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거 챙겨 먹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름 다시 물어봐야겠다.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먹으면 코가 좀 괜찮더라고요. 그다음에 메인 마지막이에요 이제. 이거 막 선전 많이 하잖아요. OBGE거든요. 파운데이션이 위에 있고 브러쉬가 밑에 있어서 이렇게 쫙 바른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탁탁탁 해주면 화장이 좀 빨리 돼가지고 간편해서 갖고 있습니다. 요렇게까지가 메인이고 다음에 서브 보도록 할 텐데 여기 또 한보따리야. 일단은 제 돋보기 안경. 아 돋보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? 눈이 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요런 느낌의 안경을 영화 볼 때나 뭐 잘 안 보일 때 보통은 핸드폰 돋보기 카메라 들고 줌 돋보기로 하는데 그게 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좀 자주 사용을 하곤 합니다. 요거 있고 칫솔 치약 세트인데 제가 원래 칫솔을 이렇게 커다란 거랑 치약 이만한 거 들고 다녔어요.
공간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가끔씩 사인 요청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리고 눈썹 칼 보통은 근데 메이크업 샵에서 하긴 해요. 그리고 이거 눈썹 칠하는 거 이것도 사실 보통 거기서 해요. 필요 없는 게 많네. 두 번째 주머니는 요 정도고 그 수납 공간이 참 많죠. 요쪽 주머니를 확인을 아, 여러분 사실 이게 이 탑승권이 아까 막 갑자기 저만 없어진 거예요. 광철도 같은 거 타고 나가려는데 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왔는데 다행히 영무원분이 그냥 나가게 해주셔서 나왔는데 이 표가 발견이 되어버렸네요. 요거는 일단 숨겨놓을게요. 진짜 부끄럽다. 요거 립스틱 좀 생기가 돌기 때문에 요거 샀고 이건 제가 눈에 다래끼가 한번 크게 났었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 버려야 돼요. 페리덱스 이젠 안녕. 그리고 손톱깎이 777 유명한 거 아시죠? 요거 하고 저만에겐데 넣으면 시원해요. 아 아파 근데 오 저 선명해졌다.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. 마지막 주머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니 총 립스틱이 3개야. 누가 립스틱 아들 아니랄까 봐. 일단 요 바세린은 색이 없는 립밤인데 이걸 제일 자주 발라요.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있었는데 이거 왜 가린지 아세요? 예능 때 한 번씩 써먹으려고. 마지막으로 카니발 키입니다. 요 정도가 끝이고 워치인마이백을 찍었는데 제 한 줄 평은 네 제아의 가방에는 네 집이 들어있다. 가방 다이어트 많이 할 테니까 가방들이 많이 하러 와주시고요. 제 워치인마이백이었습니다. 네,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중간중간 스킵이 좀 많았었는데요. 이번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일적으로도 갔다 온 거지만 너무 참 알차게 놀고 온 것 같고 제가 식도락 여행을 좋아하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는 또 다음 또 브이로그 때 또 뵙도록 하고 여행 갈 때 있으면 우리 촬영팀들도 같이 해가지고 식도락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니까 좀 이게 여행 유튜브도 조금 욕심이 나네요. 뭐든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행 가고 싶은데 또 원하시는 곳 있으면 밑에 댓글란에 꼭 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다크서클 보이시죠? 가보도록 할게요. 꺼주세요.